네, 지역사회 빅 이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는 김민욱 기자의 콜럼보 시간입니다. 좀 머리를 짧게 깎은 김민욱 기자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예, 이 올여름 태풍이 두 차례 지나간 뒤 이 부산 경남에 본격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오늘은 부산 경남 폭염 지도를 통해 이 폭염의 실태와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가장 더운 동네로 알려진 경남 밀양을 다녀왔습니다. 경남 밀양시 산해면의 한 농촌마을. 한창 농사일로 바쁜 시기지만 밭에는 일하는 사람 한 명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5도가 넘는 기온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자 농민들이 더위를 피해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낮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깻잎은 강한 햇볕에 타버려 노랗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밀양시에서도 폭염 대책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낮 시간 농사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오후 시간에 바깥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을회관에도 너무 더운 날씨 탓인지 어르신들이 거의 없습니다. 11시나 10시 안으로 이래 오는데 요즘은 지금 나오지부터 햇빛 더워 나와요. 이번엔 시설하우스로 가봤습니다. 안에서는 고추 모종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우스 안 실내 온도는 무려 4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면 땀이 줄줄줄 하죠. 그냥 사람이 이 온도 견디기가 좀 힘들죠. 저도 직접 상추 모종에 물을 주는 등 시설하우스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시설하우스에 들어온 지 한 1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정말 잠깐 일을 도왔는데도 얼굴에 땀이 정말 많이 내립니다. 온몸에도 지금 땀이 가득한 상태고요. 한여름 폭염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밀양 시내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의 실내 온도는 31.8도. 생선 신선도를 위해 계속 얼음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5천짜리 한 포대씩 날아가요. 많이 쉬는 사람은 두 포대씩 날아가고. 상인들과 손님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는 커다란 얼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상인들은 한 번씩 얼음 마사지를 하며 폭염을 이겨냅니다. 자주 만지십니까? 이거? 예, 제가 제일 많이 만집니다. 제일 더워가. 밀양시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19곳에 얼음을 비치하고 살수처로 물을 뿌리는 등 폭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한 군데 동지역에 이제 한 동마다 두세 개씩 설치를 했는데 심리적으로 좀 시원함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얼음을 설치를 했습니다. 야, 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상당히 더운데 앞서 그 시설하우스 온도가 44도라고요. 예, 네. 정말 여기서 일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남에는 이제 밀양이 있다면 이 부산에는 금프리카로 불리는 이 금정구가 있는데요. 이 뜨겁게 달궈진 금정구의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범어사역 앞 노점 상인들이 폭염에 부채질을 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되게 더워요. 너무 많이 더워. 죽었대, 엄마들이 이제. 더웠어. 그 더위를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입니까? 말할 수가 없다. 너무 더워가지고. 외국인들도 덥긴 마찬가지입니다. I'm a little bit used to it and I know the temperature, but still very hot. More hot than in Europe. 이날 금정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정구에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냉방 시설을 갖춘 무더위 대피소까지 만들었습니다. 얘기 듣고 한번 와봤는데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고 사실 이제 버스 대기할 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기하는 동안에 이제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아주 시원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온도를 측정해 보니 바깥 온도보다 4도 넘게 낮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만족도는 큽니다. 오늘 제일 더운 것 같네요. 날씨 나와보니까 폴리스가 나왔는데 오늘 진짜 더운데 이런 거 설치는 너무 좋습니다. 버스 기다리면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동안에 한참 기다릴 수 있으니까 무섭네요. 예,
자, 저희가 이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방송하고 있는 게 좀 갑자기 죄송스러워졌습니다. 그 김 기자가 부산 경남에 대표적으로 이제 덥다는 곳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 두 곳의 기온 차는 어떻습니까? 예, 한번 지도를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난 8일 기준으로 이 창녕이 35.5도로 경남에서 가장 더웠고 양산 35.3도, 밀양 35.2도 순이었습니다. 이 반면 해안가 지역인 통영 매물도나 거제 서이말은 30도를 조금 넘어 이 지역별로 5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예. 예, 이 부산에서는 금정구가 35도로 가장 더웠고 북구 33.9도, 사상구 33.7도 순이었습니다. 이 반면 영도는 31도, 남구 북한 관측 지점은 30.9도로 4도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네, 뭐 4도, 5도, 5도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위기가 있습니까? 예, 이 내륙 지역인 이 밀양이나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사가 강한 날에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가열돼 이 해안 지역보다 낮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반면 해안가는 바람이 유입되다 보니 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조금 낮았습니다. 특히 이제 금정구 쪽에서 좀 해안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강한 일사가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분지 지역이다 보니까 좀 기온이 낮 기온이 좀 많이 오르는 경우가 예 그 지역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이 제일 덥다라는 그 이미지가 좀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밀양 같은 경우는 이 간축소 위치 때문에 이게 높게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예. 옮겨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밀양이 전국적으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 이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자체의 고민도 깊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8년 밀양시는 이 측정소 위치 때문에 기온이 높게 나온 거라며 대체 측정소 부지 두 곳을 검토했는데 1년 동안 측정한 결과 이 대체 부지가 0.3에서 0.4도로 오히려 높게 나와 예. 측정소 이전은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온도가 미차하지만 또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기상학수 이전하는 부분은 백지화가 된 거죠. 이 저희 취재진이 밀양 기상관측소를 한번 가봤는데요. 이 기온관측소는 평지에다 이 잔디가 깔린 지역이어서 이 특별히 관측소가 있는 곳만 더운 곳이라 보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예. 이 금정구 기상관측소도 이 수폰 안에 위치해 있는데 이 비교적 금정구의 외곽 지역에 있고 이 바람도 많이 부는 곳이라 이 측정소만의 문제로 보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금정구의 도심 내는 여기보다 더 온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잘 알겠지만 주변에 건물이 많고 콘크리트가 많은 도심 지역이 이렇게 녹지가 많은 곳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더 기온이 높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밀양도 그렇고 부산 금정구도 그렇고 가장 좀 더운 곳은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뭐 관측 지점에서 이 측정에는 문제가 그러네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1도라도 좀 낮춰보려고 오죽하면 이제 측정소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마음은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네. 어쨌건 이제 더운 거는 좀 피해야 되겠고 좀 요령이 있을까요? 어떻게 폭염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장소에 따라서 이 기온 차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예. 먼저 낮 시간 아스팔트 위에서 기온을 측정해보니 37.9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진 녹지 공간에서 기온을 측정하자 35.8도로 2도 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같은 위치라도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는 아스팔트보다 녹지 지역이 열섬 효과를 막아줘 상대적으로 시원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나저나 이제 해마다 이제 여름이 되면 갈수록 더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이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예, 지난해 강원도 홍천이 41도를 기록하는 등 기상 관측 11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상 기온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아니지만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폭염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또 온실기세를 줄이는 이런 일을 계속하면 그 속도는 좀 더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보다는 뭐 덜 덥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근데 막상 더울 때는 이 얘기도 크게 뭐 위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체감하기엔 너무 더운 요즘이니까요.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 외출 자제하시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분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콜롬보 김민욱 기자 수고했습니다.